제가 지금 이제 경매로 만 한 18년, 한 20년 차 돼가는데요. 네. 사실 그 과정 속에 그 책에도 나오지만 뭐 업계 형님들과의 네. 과정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때 시점에 문 닫으면서 저도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다 문제되고 대출받고 신용으로도 하고 네. 카드 했던 것들이 문제 생겨서 신용 불량도 됐었고요. 안녕하십니까.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. 네, 오늘은 정말 부동산 경매의 달인을 모셨습니다.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 라는 책을 쓰신 김기환 대표님이자 작가님이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모르시는 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? 네. 아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의 저자 김기환이고요. 함께 로드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슈머스 대표 김기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정말 이 책을 보고서 너무 발상이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저도 경매에 대한 책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네. 사실 읽다 보면 이제 뭐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식의 경매 책들이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 책은 물론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월세를 낼 바엔 차라리 내가 그냥 이걸 다 잘 받아서 그걸로 뭐 이자 내고 네. 내 걸 만드는 전략이 너무나 참신하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경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요즘에 그 경매 책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돈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다라는 네. 식으로 이제 책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잖아요. 네. 정말 돈 없어도 경매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이 없이 경매를 한다는 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. 네. 사실 그 경매를 잡으면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네.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대신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다시 저희가 임대를 놓거나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사실상 거의 돈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. 이걸 뭐 우피 투자라고도 하는데 네.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없어도 경매로 잡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뭐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통 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실까요? 저는 사실은 시간은 좀 차이가 나지만 네. 최근에도 지금 주변에 제가 강의하면서 가르쳐드리는 분들도 비슷하거든요. 네. 저도 그때 당시 2002-3년대 네. 카니발 판돈 2천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고요. 네. 지금도 제가 가르쳐드리고 오늘도 입찰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. 그분도 2천만 원으로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큰 돈이 아니고요.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신용대출 이런 걸 하실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정도 자금은 사실 마련할 수 있잖아요. 지인한테도 그렇고 네.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2천에서 3천 정도면 경매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. 네,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경매 어려워하는 게 뭐 유치권이니 임차권이니 뭐 여러 가지 법이 또 나오잖아요. 네. 법을 전혀 몰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. 새로운 생소한 거는 뭐든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그 법 용어나 이런 게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새 너무 좋은 게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.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 핸드폰에서 네이버나 뭐 다음이든 검색 사이트에서 살짝만 찾아보시면 그 용어들은 처음에만 좀 어색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물론 제가 제 책 홍보는 아니지만 제 책같이 좀 쉬운 책들을 찾으셔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화책이라도 이해하기 쉽고 편한 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과정에서 차근차근 하시면 충분히 그 법적 용어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네.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대표님은 그럼 뭐 대학교나 이럴 때 뭐 법을 좀 접할 기회나 사회생활 때 법을 있으셨나요? 아니요, 전혀 없었어요. 저도 전혀 없었고 똑같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똑같아요. 막상 뭐 임장이니 네. 가문이니 유치권이 나오면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필요해서 공부하고 저희가 하나씩 경험하다 보니까 네. 이걸 뭐 익히려고 학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체험하면서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 법을 몰라도 할 수 있다. 네,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제가 경매를 저도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그 무서웠던 게 뭐 이제 내가 이제 집을 낙찰 받았는데 그 집 안에 무슨 조폭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. 나 절대 안 나간다. 네. 이런 굉장히 상상도 많이 하고 네. 이야기도 많이 몇 번 들어봤거든요. 네. 실제 어떤가요?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?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경매로 만 한 18년, 한 20년 차 돼가는데요. 네. 네. 사실 그 과정 속에 그 책에도 나오지만 뭐 업계 형님들과의 네. 과정도 있긴 합니다만 네. 사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한 번, 두 번 정도에 손꼽힐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는 사실 모든 게 똑같은 얘기지만 안 해본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지 그렇죠. 막상 했을 때 상대방 입장을 저희가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다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. 입장 바꿔서 내가 낙찰받았을 때 입장에서 떨리는 것도 있지만 네. 낙찰을, 그러니까 채무나 또는 이후에서 그 낙찰을 당하게 되신 분의 입장은 사실 좀 더 떨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
좋아하신다고 하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, 그리고 그렇게 특이한 분들은 사실상 말씀처럼 소설이나 책이나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경우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거의 만날 가능성 없다라고. 네. 제가 이제 경매책을 보니까 정말 뭐 오히려 정말 무서운 그 임차인이랄까요? 네. 점유자는 뭐 조폭 이런 분들도 물론 되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네. 정말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유학자분들 이런 네. 분들 계시면 진짜 난처하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, 맞아요.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심리인 것 같은데요. 네. 만약에 내가 낙찰받을 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가, 아니면 돌아가실 것 같다든가,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나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. 근데 저 그것도 마찬가지로, 근데 제가 뭐 그동안 하면서 그렇게 거의 만나본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코로나로 말하자면 네. 뭐 예방접종에서 사실은 사망률이 있죠. 근데 네. 그거는 뭐 진짜 뭐 만에 하나처럼 어떻게 일부 있는 건데 네. 그거 두려워서 뭘 못한다는 건 뭐 구독이 무서워서 뭐 장 못 딴 건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회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은 전부 다 약간 극단적인 사례들이다. 네,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많지 않다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제 내가 만약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딱 생각이 든 것도 벌써 이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네. 그럼 그분들께 막 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저는 네.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야생아님이란 분이시고 네. 또 저도 사실 종교적으로 종교 부분도 있고 해서 네. 강제 집행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. 여태껏 사실 거의 한 케이스가 없는데 정말 아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도명령 제도라는 걸 활용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만나뵀던 분들한테는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보니까 말을 통해서 그분의 입장을 좀 이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과 상황을 말씀 나누다 보면 사실은 처음엔 적대시하세요. 왜 그러냐면 낙찰자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네. 보거나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네. 마지막에 이사 가실 때 네. 작은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또 뭐 별건 아니지만 두루마리 화장되는 음료수 하나라도 드리면서 네. 사장님 뭐 재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실은 좀 아주 기쁘게 가시는 건 아니겠죠. 당연히 그렇지만 웃으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.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낙찰 받았어요. 가서 이제 뭐 문 두드릴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? 그러니까 문 두들길 때는 저도 오래됐지만 사실 좀 떨려요.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그 느낌에서 두들기고 나면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. 네.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미리 적어서 네. 연락처를 남기고 조심스럽게 인적사항 안 보이게 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. 만약에 만나 뵙게 된다라면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. 사실은 이 물건에 낙찰을 받았고 뭐 이제 사전에 제가 임장이라고 하죠. 현장 가서 만나 뵀을 수도 있고 못 만나 뵐 수도 있겠지. 못 만나 뵀다면 아, 앞으로 이런 과정이 있으니 사실 설명드리고 네. 같이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. 그분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네. 오히려 거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네. 좋아하시더라고요. 생각 외로 그게 그러니까 마음만 조금 입장만 바꿔 생각하고 그분들 이해해 드리려고 하고 그 내용을 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생각 외로 그 임장이 아 그 명도나 인도명령이나 그 관련된 부분이 어렵지 않았고요. 결국은 사람 사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문전박대를 당하기보다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거부반응을 갖고 낯설게 보시는 건 맞아요. 그렇지만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사람이 보고 하는 것과 또 전화상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것처럼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풀어져 가더라고요. 대표님 이제 그 경매를 시작하신 지 거의 18년 네. 하시잖아요. 네. 경매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계기가 궁금해요. 어떻게 시작하셨는지.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생아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 좀 희한한데요. 저도 똑같이 부동산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. 그냥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. 마찬가지일 텐데 한 뭐 매덕 몇십억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 이제 나중에 알았던 계기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을 한 딱 1년 반, 2년만 했어요, 저는요. 그리고 나선 직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, 거기서 모았던 돈으로, 뭐 이제
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애견 관련된 거에 관심 있으면서 그런 걸 좀 해보자. 제가 좋아하는 게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고요. 애견 그리고 부동산 좋아했는데 부동산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애견 관련된 거를 좀 알아보다 보니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. 수입을 하는데 또 현지에 가려면 뭐 조사 비용이나 이런 게 들잖아요. 그걸 좀 줄이자 해서 알아봤다가 여행 사업 관련돼서 여행 사업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지금도 있겠지만 뭐 얼마당 인당 받는 이렇게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.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야생아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사실 그분도 약간 그때 당시에 좀 슬럼프셨던 거예요. 그래서 우연치 않게 바람도 쐬실 겸 그걸 좀 일을 하셨던 게 만나 뵙고 처음에는 옆집 아저씨 같고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셨는데 어느 순간 한번 부동산 경매를 강의하신대요. 사실 좀 부동산은 관심이 있었지만 경매는 뭐지? 이랬는데 한번 강의하신다는 거 그냥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신세계라는 걸 느꼈어요. 뭐 다른 분들도 경매나 부동산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한테도 그걸 보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. 이게 가능하구나. 아까 말씀하신 1,000만 원, 2,000만 원으로도 내 집을 만들 수 있다고.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아 내 건물을 잡을 수 있네. 내가 잘못 생각했네. 뭐 목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네. 이러면서 아니, 그때부터 야생아님이랑 친해지고 뭐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으로 부르고 뭐 같이 카페를 만드는 데서 뭐 총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사실은 그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살려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경매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적은 돈으로 된다고. 그렇죠. 이 포인트가 굉장히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. 생각 자체가 바뀌었죠. 저도 그냥 막연하게 알던 저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부동산 하면 기본 뭐 매덕 원 있어야 되고 큰 돈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도 똑같았다면 지금은 그때 경매를 알고 나서는 아니다. 이 돈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게 또 내 담보, 내 건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정말 어려우셨는데요.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. 아,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.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견 관련된 것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중국에서 애견 관련된 걸 해서 수입을 좀 했어요. 같이 여행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모예드라고 지금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건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말라모트는 좀 아실 거예요. 그런 비슷한 하얀색 그 사모예드가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수입하려고 중국을 알아봐서 갔는데 사실 그때 또 여행 사업으로도 많은 인원이 좀 모여지기도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옛날 얘기지만 사스라는 게 터졌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가겠다는 분들이 다 안 가시고 뭐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미루시면서 그런데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지만 제가 생각보다 좀 무모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 이거 무서워서 못 간다면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저랑 비슷한 또 한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셨어요. 그래서 그 세 분과 함께 비행기를 무작정 끊고 심양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그 애견을 수입할 수 있는 분들 같이 그 섭외해서 만들어 놓고 그분 통해서 보내는 걸 해주시고 저희는 한국에 와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사실 공간이라는 게 그때는 제가 빌라에 살았었을 텐데요. 방세주경의 중에 방 하나를 강아지들 모이는 공간으로 해주고 비용 아끼려고요. 그리고 그 한 통관하고 오는데 사모예드 한 마리가 한 70만 원 가량 정도의 수입을 했었는데 병원에 뭐 예약하고 뭐 검진까지 자기 거 다 했어요.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되팔았을 때라고 표현하지만 강아지를 다시 분양을 하게 되면 거의 140만 원을 받았거든요. 한 두 배 가까이 받으니까 굉장히 괜찮았죠. 그래서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몰랐던 게 또 초보니까 그것도 이게 생명체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. 강아지를 수입해서 잘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양했던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. 거기 그때 분양하신 분 맞으시죠? 예, 맞는데요. 그랬더니 저희 강아지가 아파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일단 상황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강아지가 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.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강아지나 아니면 또 환불 이렇게 해서 처리를 다 해드렸는데 그 후로 또 다른 강아지들한테 계속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보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강아지가 다 전염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뭐 그 보내드렸던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했던 좀 제가 기여했던 좀 창피하지만 꽃순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. 되게 이름도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렇게 튼튼한 애도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이 또 서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강아지를 가지고 사실 뒷산에 가서 이렇게 묻었고 했던 적도 있고 하거든요. 근데 그때 사실 마음도 많이 아팠고 아, 이 생명체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.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구나 싶어서
그때 어떤 계기로 그다음부터는 애견 용품도 해서 뭐 영창상가라는 곳에 애견 용품 미니펫이라는 닉네임으로 네. 제가 활동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상가를 운영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 더불어서 이제 용품 쪽으로 해서 뭐 총판처럼 해서 여러 군의 업체들을 좀 물건을 받아서 뭐 동물병원이라든가 미용센터 같은 데다가 납품하는 식으로 해서 한 세 군데 가면 한 군데 정도씩 뚫고 이런 식으로 네. 해서 한 100개 매장까지도 막 이렇게 했었어요. 네. 근데 그것도 또 사람이 똑같더라고요. 그 2000년도 초반에 조금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네. 조금 어려웠을 때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 당시에 그 애견 용품을 했던 분들이 이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애견 쪽에 투자하겠냐 그렇죠. 하시면 하시는 바람에 뭐 그 했던 마장도 물건을 더 안 받으시기도 하고 문 닫는 데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좀 어려워져서 네. 사실 그때 시점에 문 닫으면서 저도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다 문제되고 대출받고 신용으로도 하고 네. 카드 했던 것들이 문제 생겨서 신용 불량도 됐었고요. 그리고 사실 그 후에도 사실 여기는 뭐 표현은 안 했지만 또 좀 크게 해보겠다고 법인으로 같이 여러 사람이 자금을 네. 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. 욕심이 생겼던 것도 있었고 교만했던 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문제가 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어리석었던 게 그냥 말로 하고 좋게 하는 걸 좋아했다 보니까 좀 문서상의 어떤 체계적인 가치는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많은 소란을 봤었고 사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혼자 하자 표현이 그렇지만 혼자도 네.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. 그냥 작은 거 하나를 하든 뭐 하든 내 것만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. 근데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마음을 주신 게 내가 아는 걸 많은 사람과 좀 나눠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사실 여기 그 작가님이랑은 어림도 없지만 유튜브 같은 것도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인기가 없으면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. 네, 아무튼 그렇게 하나씩 좀 나누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. 네. 네. 아, 시용불량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할 때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뭐 유튜브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뭐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 분들 네. 기사 같은 인터뷰 그쵸.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어떤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뭐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네. 어떤 부동산은 또 반대로 계속 상승한다. 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가를 믿고 그런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부동산 전문가는 미래를 알 수 있나? 아니요.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. 네.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뭐 미래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그동안에 했던 통계나 경험치를 갖고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. 근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없는 건 지금 코로나처럼 아니면 예전에 뭐 IMF라든가 네. 어떤 금융위기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 그거를 미리 좀 예견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제가 뭐 사실 정치적으로 어디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뭐 규제가 있느냐 풀어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적으로 흐름은 있더라고요.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건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. 근데 다만 그걸 어떤 인위적이든 규제든 어떤 걸로 바꾸면 그게 잠깐 멈추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그런 정도까지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Hey, I got a confession. Been losing all momentum. Just because it's easy. That don't make it better.